갑자기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둘이 햄버거처럼 이렇게 겹쳐져 있어가지고 뭐야 이러고 봤는데 둘이 빵트 액트 붐! 버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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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뉴스원 연애 TV 구독자요. 죄송합니다. 아 긴장 풀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뉴스원 연애 TV 구독자 여러분. 부 프리케 일스. 안녕하세요 버가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브리드 심장을 맡고 있는 메인 댄서 메인 래퍼 선은채입니다. 애교쟁이 팅커벨 시안입니다. 자꾸 듣고 싶은 목소리 레인입니다. 과즙미 팡팡과 미소 천사를 맡고 있는 유은아 유은아입니다. 저는 겉은 강렬하지만 속은 알고 보면 새콤달콤한 매력을 가진 체리 초연입니다. 다채로운 색을 가진 오로라 같은 존재 막내 지인입니다. 버가부 데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담긴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버가부는요 마음속 상상 속의 두렵고 놀라운 존재를 함께 이겨나가고 꿈을 이뤄나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처럼 세상을 놀래키고 많은 분들에게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땐 어땠었어요? 되게 어감 자체가 귀여운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 멤버들의 이미지가 귀여우면서도 약간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멤버들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데뷔곡도 똑같이 버가부잖아요. 저는 버가부라는 팀 이름도 똑같이 곡 이름이 버가부라서 저희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서 버가부를 부르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다 그거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버가부가 됐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름 앞에 그냥 연습생 또는 그냥 이름 이렇게만 불렸는데 이제는 버가부라는 이름이 붙어서 정말 가족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곡을 처음 들었을 때도 버가부 요 구간이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하루 종일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우리 이 노래로 이제 데뷔하게 되는 거야 하면서 와 하고 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뮤직비디오가 일주일 만에 1,000만 뷰를 예! 맞아요. 언제 알았어요? 저희가 연습을 하는 도중에 천만 뷰가 넘었다 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전부터 우리 레인이 언니가 실시간마다 우리 지금 700만이야? 우리 이제 800만이야? 내일이면 1000만? 아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저희한테 알려줬었는데 그렇게 연습을 하는 도중에 듣게 되어서 다들 어안이 봉봉해서 진짜? 우리가 1000만이라고 하면서 신나서 날뛰었습니다. 유튜브 계속 들어가 보고 진짜 소리 지르고 날뛰고 눕고 진짜 저희 한 3시간 정도 계속 난리를 피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적극적인 편인가요? 그런 조회수 집계? 대중 반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계속 보고 있고 댓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보고 근데 지금 천만 되어서 너무 감동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짱가부라는 팬분들 너무 많고 신인 같지 않다 다들 너무 단단하고 퍼포먼스 진짜 멋있다라는 멘트가 너무 눈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천만 뷰를 보고 나서 가족들한테 응원의 메시지가 정말 많이 왔어요.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무뚝뚝한 편이셔서 응원 같은 거를 해주시긴 하면서도 그냥 그래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제는 문자로 정말 내 딸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 너가 아버지 나보다 더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울었습니다. 아, 갑자기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둘이 햄버거처럼 이렇게 겹쳐져 있어가지고 뭐야 이러고 봤는데 둘이 너무 슬펐어요. 초연이랑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많이 못 뵀었는데 그런 문자로나 전화 통화로만 계속 이제 부모님들과 소통을 하고 했던 와중에 그렇게 갑자기 문자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둘이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무대는 좀 어땠어요? 정말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데요. 너무 너무 떨리고 너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막.
무대 하기 전에 밑에서 아, 어떡하지 너무 긴장돼 하면서 막 멤버들 손 잡고 제가 또 다한증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땀이 나긴 하는데 손에 땀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무대 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뭔가 저희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막 자신감이 붙어서 열심히 무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홍보나 이런 거 외치는 거 있어요? 네, 네. 저희 네 이렇게 아빠 시샘 네 박스 엑스로 부 저희 버가부 가사 중에 박스 자 에이트 자 부 하면서 저희 버가부를 나타내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빠르고 힘차게 해서 박스 자 에이트 자 부 이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무던하게 데뷔 무대를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옛날에 대망에서 아이유 배우로 활동했었고 그래서 카메라 보면 무섭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저도 사실 드라이 리허설 하고 카메라 리허설 할 때는 이제 긴장되니까 많이 떨어서 막 카메라도 제대로 못 찾고 이랬는데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본방 올라갈 때는 이제 프로답게 하려고 긴장하지 않고서 최대한 무대 위에서 즐기면서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생 때와 이제 데뷔했을 때 비교해서 제일 좀 크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제일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연습생 때는 뭔가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뭔가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이제 아이돌로 데뷔를 함으로써 저희가 공인이 됐고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수보다는 좀 더 잘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더 미치기 위해서 저희부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았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연습생 때는 카메라를 보고 어떻게 예쁘게 나오는지 멋있게 나가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카메라 뒤쪽에 있는 팬분들한테 뭔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카메라를 보는 게 조금 달라졌고 그리고 저희의 모습을 보고 연기를 가지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제일 크게 변했습니다. 연습생 시절을 좀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저랑 유나 외국인이라서 가족들이랑 오랫동안 만날 수 없고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때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고 그래도 멤버들이 있어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받고요.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데뷔 전부터 저희를 기다려주신 팬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힘들 때마다 항상 저희를 기다려주실 팬분들을 생각하면 뭔가 좀 더 힘이 나고 뭔가 할 수 있어! 나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팬분들이 힘들 때마다 저희 원동력이 돼주신 것 같습니다. 댓글들에 막 이제 기다리고 있어, 너희 항상 믿고 있어, 우리 버가버 화이팅! 뭐 약간 이렇게 댓글 항상 남겨주셔가지고 그 힘들 때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항상 더 힘을 내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 A팀 회사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나 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해결 방안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버가부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댄스는 쓰담쓰담 춤인데요.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자신에게 응원과 칭찬을 해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담쓰담쓰담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이 씨 착착 버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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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나나나나 저희 버가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장하는 성장돌 버가부 될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버가부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